2013년도에 개사년이 밝았습니다. 또 올해는 특별히 새로운 해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는 아주 매우 뜻깊은 그런 해이기도 하죠.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제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이 이제 탄생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남다른 그 의미가 있고요. 또 제가 경기도 의회의 최초의 경제과학기술위원장으로서 여성이 됐거든요. 아무튼 이제 마더 정치를 통해서 행복한 경기도 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개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사랑하는 화성 시민 53만 시민 여러분, 새해에 꿈꾸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. 화성은요 매우 행복한 도시입니다.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그러한 도시가 화성인데요. 정말 화성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 화성시에 현안 사업이 많이 있어요. 특별히 제 지역구인 서해안 벨트 산업이 있는데요. 정말 USKR 또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경기만 이런 모든 프로젝트가 잘 이루어져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행복한 도시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고요. 화성에 사는 것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화성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경기도에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.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